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저희가 굳건하게 서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세계 여러 곳에서는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일자리를 잃어서 먹는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세요. 저희도 이 어려운 때에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초등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를 창립한 지 15회가 된 것을 기념하는 창립 1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그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고자 그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의 교회는 양화진에 묻힌 이방인 선교사의 수고로 성장했어요. 100여 년 전 격변하던 시대에 조선으로 온 낯선 이방인 선교사의 낯선 행보는 혼란한 조선인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었어요. 신분의 높낮이에 상관하지 않고 남녀의 차별 없이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는 마음은 조선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지요. 현재 전 세계는 100년 전 조선만큼이나 미지의 세계인 새로운 정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새 정상은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일상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한순간에 낯설게 다가왔어요.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 원격 면접 등이 시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기준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펼쳐질 새 시대로 나아갈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새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면 될까요? 지난주에 이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정상의 삶으로 진입했어요. 베드로는 출세하고자 했던 자신의 소망을 던져두고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좇아 살아가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고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두루다니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도 베드로의 삶처럼 이전과 같지는 않았죠. 더욱이 당시에 지금의 우리처럼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낯선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해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 아시아 지역에 여기저기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악을 행한다는 비방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때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죠. 때문에 신앙이 약해진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베드로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펜을 들어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열어 첫 구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는 편지받을 대상을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그들의 처지는 말 그대로 나그네, 이방인, 낯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였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흩어져 살며 고난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 나그네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 안전하고 안락한 삶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적으신 거 기억하고 있죠? 라고요. 이처럼 처음 겪는 혼란스럽고 낯선 상황,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베드로는 말해주어요. 우리는 목적지가 정해진 하늘 나그네로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사명을 위해 이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는 상황 역시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아무런 선한 목적과 뜻없이 이런 고난과 흩어짐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멀리 흩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 씨앗들은 목적 없이 흐드러지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씨앗이 흩어짐을 통해 다른 곳에 심겨지고 또 다른 민들레 꽃을 피우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이 흩어짐을 통해 거하게 된 곳에 피어낼 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 삼아주셨고 자비를 입지 못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즉 이들은 목적 없이 흩어져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가 아닌 이 일을 위해 보내신 목적이 확실한 하늘 나그네예요. 그렇다면 보내신 세상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어떻게 밝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뒤이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루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경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영혼을 거스르는 욕심을 제어해야 해요. 어떤 여행지에서 여행객과 거주자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앞이나 땅을 보며 살아가지만 여행객은 거주민의 시선보다 조금 10도 정도 높이 쳐다본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지만 시선과 소망은 하늘에 둔 하늘 나그네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우리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하시키는 것은 한순간이죠. 또 고난을 감수하기보다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것도 단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욕심이 나고 마음이 빼앗기면 높아져 있던 시선이 점점 떨구어져요. 정말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욕심을 제어해야 해요. 우리의 영혼의 소망을 희생하는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죠. 두 번째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해요. 바른 행실이란 지금 우리의 사회 질서, 제도, 법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 관계 안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길이 어렵고 힘에 부치고 나에게 불편함과 고난을 주더라도 그 길을 선택해야 해요. 우리 초등일부 경우에는 3학년, 4학년으로 담임선생님께 예의 있게 대답하고 친구들에게도 예의 있게 대해야 하죠. 가정에서는 아들, 딸로 집안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형제 사이에서는 첫째와 둘째로 서로 먼저 배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나타낼 나그네의 바른 행실이죠.
이런 우리의 낯선 시선과 행보를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해? 어라?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신선하게 여기며 질문할 거예요. 자신의 신념과 마음을 앞세워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절제하는 마음과 책임 있는 행실로 인해 신선한 충격을 받을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낯설어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낯선 한 분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낯선 분, 바로 예수님이죠. 왕 중에 왕이지만 섬기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저주의 자리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의 마음과 걸음이 너무 낯설어 선입견과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외면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낯선 걸음들은 예수님을 반석으로 하는 교회에게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었던 평안과 소망과 사랑이 되었죠. 이번 주 우리 교회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 200년을 위한 길닦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시대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좇아 걸으며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요.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지금의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가 된 상황이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교회는 사람들의 따갑고 날선 눈총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현재 우리의 흩어진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해요. 혹 그 길이 힘이 들고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베드로를 본받아,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온 이방인 선교사들을 본받아 나아가기를 바래요. 그렇게 우리가 낯설지만 바른 걸음을 뚜벅뚜벅 걸을 때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가장 낯설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세상도 이런저런 기준과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 역사 가운데 여러 시대들 속에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를 붙잡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하늘 나그네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반석이신 주님, 우리의 교회의 소망을 주님께 다시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 나그네로 마음을 동이고 바른 행실을 할 때 한국 기독교 200주년의 길닦이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